지금 각 대학들은 2학기 수강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려는 학생들이 아주 당혹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의 계획서는커녕 담당 교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3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학기 개설 강의 목록에 줄줄이 담당 교수가 미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강의 계획서도 없습니다. 담당 교수 미지정 과목 중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도 많습니다. 학점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과목인데 지금 보시면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회계 원리 과목이 담당 교수도 미지정이고 수업 계획서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학생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마다 강의 스타일도 다르고 강의를 이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도 다른데 예비 수강 신청은 시작됐는데 학생들은 강의 명과 시간만 보고 수강 과목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 측이 2학기에 수업할 강사를 아직 뽑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사가 정해지지 않은 수업은 300여 개, 전체 개설 강의의 10%에 이릅니다. 교수 랜덤 박스냐, 수강 정정 때 정신 없겠다는 등 학생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쏟아집니다. 대학 본관 앞에선 곧 임용이 끝나는 강사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채용을 앞두고 강사 수를 줄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학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그 규모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계속 뒤로 이제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수강 신청 논란과 강사들의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소 3년간 임용을 보장해야 하는 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던 지난 2019년에도 대학들이 강사 규모를 줄이고 채용을 미루면서 학생도 강사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시 강사 공채 시기가 돌아오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학교 측은 강사법에 따라 8월 31일까지인 임용 기간을 지키다 보니 채용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